지금 뭐 따로 시작하려고 하시는 거 있으세요? 우선은 일이 약간의 불법적인 거예요. 그래 보여. 그걸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인분이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걸 시작을 하고 싶어 하셔서 좀, 뭐좀 치고를 해야 되나 그런 걱정도 있고요. 우선 워낙에 힘들게 살아왔다 보니까 풀리는 일도 없었고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근데 힘든 줄 알면서 왜또 그거 하려고 그래? 앞에서는 벌고 뒤에서는 다 빠지는데? 그동안 안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헤어지신 거야? 성격, 나이 차이도 많이 났고요. 성격 차이도 좀 많았어요. 10살이 넘게 차이 나다 보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왔고요. 되게 조용조용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 되게 고집 있으시네. 그쵸? 네, 맞습니다. 고집을 누가 못 꺾는데?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고집대로 다 하시면서, 지금도 여기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한테 묻는데, 하려고 오신 거야, 그거. 할 건데 잘 되겠냐 안 되겠냐 이거 물어보러 오신 거 아니에요? 물론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그냥 그동안에 살아온 게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처음 와봤어요, 저희 교회. 그래서 영구님 자주 보다가 네네. 처음 와본 거라서. 근데 지금껏 내가 뭔가 기술을 배워갖고 해본 적이 없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쉽게 벌어갖고 쉽게 쉽게 썼다고 해야 되나? 물론 노력은 하셨겠어. 자기 나름의 노력은 있었겠지만 이게 불법적인 것만 했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 남 밑에 가서 일을 할 성격도 안 되고 남한테 지시를 했으면 지시를 했지 내가 지시를 당하고 살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지금. 그 계속 힘들었는데 그거를 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해도 사촌 형님께서 차라리 기술을 하나 배워서 그게 회사로 훨씬 나은데 왜? 와보지 않겠냐. 근데 이제 살다 보면 페이가 너무 적다 보니까 회사 쪽에서는 그런 것도 있고요. 우선 제가 풀어야 그동안에 못해서 풀어야 되는 것들이 들어가야 될 돈들이 좀 많아서. 일 벌려놓은 거 이제 지금 다 메꿔야 되죠? 네.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하던 거를 계속 이어서 아니요. 불법적인 걸로? 딱 3년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 더할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우선 저는 3년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미 큰 돈을 만져봤어. 네, 맞습니다. 큰 돈을 만져보고 큰 돈을 다 빼서 흘려보기도 했단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남 밑에 가서 직장 생활은 사실 못해. 스타일 자체가 씀씀이도 크고, 씀씀이가 커가지고 이 직장 생활에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벌어갖고는 양해도 안 찬단 말이야. 네, 맞습니다. 근데 본인은 이게 계속 반복이야. 조금이라도 젊을 때, 아직 젊잖아. 젊을 때 뭔가 기술을 배워가지고 내일을 시작해보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캐드를 배워야 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거 하세요, 그거. 머리 좋은데 왜그 좋은 머리를 딴 데다 써? 그 에너지를. 그러게요. 20대 때첫 발걸음을 잘못 디뎌가지고. 그럼 발 빼셔야지. 더 늦기 전에 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좋은 사람도 만나고 할거 아니야. 주변에 만나는 여자 있죠? 예, 있습니다. 내 거가 아닌데? 네, 맞습니다. 정리하시고, 일도 정리하시고, 좀
지금 만나는 사람 아닌 것 같아. 얼마나 만났어요? 지금 만나는 사람은 3년 반 정도 됐어요. 같이 있어요, 지금? 네, 동거하고 있어요. 성격이 잘 맞아? 안 맞을 것 같은데? 제 성격을 많이 받아주죠. 받아주다 빵 하면 끝나는 거예요? 빵 하면. 그런 지금 그쵸. 예. 지금 잘 만나고 있어, 맞춰주니까. 네. 근데 빵 하면 오래 헤어져요. 어? 내 게 아니다 하시는데. 오래 헤어집니까? 알면서 뭘 물으세요? 어? 알면서. 그 성격을 못 고치는데. 제가 성격을 고쳐야 되는 거죠? 응, 당연히. 당연히 본인이 고치셔야지. 이 성격 받아주고 못 살아요, 누구. 누가 와서 살을까? 응? 아, 이 지금 만나시는 분도 짐을 한 12번은 더 싸셨던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짐 몇 번 쌌죠. 근데 착해갖고 못 가긴 해. 근데 되게 많이 참는단 말이야. 빵! 하고 터져요, 올해. 성격을 좀 고치시던가. 예, 노력하겠습니다. 불법적인 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맞지도 않고 크게 벌어도 크게 번 만큼 나간단 말이야. 그냥 내가 명품백 하나 안 사고 명품 신발 하나 안 신으면 돼요. 어? 그거 하지 말고 그 좋은 머리 기술 배워가지고 내일 해, 내일.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응? 곰곰이 생각해보겠습니다, 진짜. 그러면 한 40 중반 정도에는 그래도 지금 버는 만큼 벌 수 있어. 응? 그 안에도 그것이 요새 고민이었거든요. 최근에 연락 오신 게 그거라. 이제 저한테 추천해 주시기도 했고 형님. 근데 그 길도 이제 제가 처음 가는 길이라 고민도 많이 되고.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진짜 아무것도 없이 진짜 땡전 한 푼 없었을 때 들어왔던 길이 이 길이라. 먹고 살다 보니 세월이 지나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솔직히 엊그제 그 제안을 받고 많이 생각은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나. 제가 20대 때 길을 잘못 들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도소를 한번 다녀왔었어요. 대학교는 좋은 대학교를 나왔는데 여자 때문에 그랬죠. 그래가지고 잘못된 벌을 받고 나와서 제 경력도 다 단절이 됐고 그래서 올라온 게 안산이었는데 안산에서 자리 잡은 게 그 업이었던 거고. 근데 올해 또 가고 싶지 않으면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 안 해야죠. 그거 하지 마시고 기술 배워요, 그거. 응? 기술 배워가지고 한 1, 2, 3, 3년 정도 고생하면 좀 밑에서 고생하다 보면 머리 좋아서 금방 내 거 차려서 한단 말이야. 응? 20대 발 잘못 들였어. 지금 30대잖아. 네. 40대는 그래도 좀 바르게 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고집 좀 꺾고 자존심 좀 꺾고. 응? 진지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진지하게 고민 말고 그냥 그렇게 하세요. 예. 응? 올해 진짜 조심해야 돼. 아차하는 순간 힘든 걸로 다시 갈 수 있어요. 응? 그 다시 잘 생각해보면 방금 그 한숨 웃음으로 바뀔 수도 있어. 진지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하세요. 네.